이제 달력도 계절도 모두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섰는데요. 6월의 첫날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더 오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만큼 자외선 차단에는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선글라스 등을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오존 농도가 높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데요.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뤄진 탓에 아침 기온은 꽤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는 진주와 산청 30도, 합천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도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동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로 인해서 시정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